자, 오늘 확인해 볼 이슈는 역시 카카오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뱅크, 페이, 뭐 게임즈까지 네. 카카오 그룹주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네. 이 실적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까? 앞으로의 네. 전망은 어떨까?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대한 내용이 가장 궁금할 수 그쵸. 있고 네. 네. 카카오가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단 우선은 기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예. 기사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영업이익이 실제로 이제 46% 증가했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영업이익이 2.3% 증가했어. 이제 컨센 대비했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하이를 한 거죠. 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카카오 게임즈가 하락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0.6%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네. 지금 시장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미미하게라도 상승하고 있다. 그쵸. 최근에 자세히 보시면 카카오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 아니면 동반 하락하거나 이 같이 동조화된 흐름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이게 이제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시장의 또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오히려 투자를 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고.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포켓몬빵을 이 맛있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티커 그쵸.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스티커 모으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쵸. 네,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이 좋아서 주가를 산다, 주식을 산다 이런 개념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흐름이 이제 추세나 이런 부분을 형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집중해서 차트 흐름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좋습니다. 네, 모든 종목에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호재라고 보시면은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서버 문제나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나 경영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네네. 반대로 생각하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쇄신을 한다거나 경영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다, 부정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좀 자사주 매입했으니까 좋을 것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실제 이 내용이 더 오히려 시장의 참여자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카카오에 네.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으시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네. 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오늘 요 이슈에 따라서 네.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현재 네. 뭐 최근에 좋지 않았던 그런 악재 네, 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네, 네. 거 전반적으로 확인을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네, 네. 자, 어떤 섹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카카오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카카오 그룹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네, 사실은 뭐 실적 이슈 때문에 가장 지금 수급이 많이 쏠리기도 하고 상승률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 섹터 명은 이제 은행주입니다. 네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투자 관점하고 매매 관점하고 그다음에 이 투자 중에서도 이 배당에 대한 투자하고 그냥 일반적인 투자 관점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은행주 같은 게 여러분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보다 이 예금에 대한 부분이나 예금 적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쏠리고 관심이 그쵸.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은행주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저가에 대한 메리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배당에 대한 부분, 네. 저평가된 부분은 여러분의 저평가 주식을 산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수익이 난다?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죠, 네. 네, 근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내가 그 배당을 내년에도 이 회사가 망가지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바라봤을 때 제가 지금 그 자료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뭐 신한이나 국민이나 하나나 우리은행. 자, 그 뒤에 나오는 것들 배당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예금 이자율이 4% 정도 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은행의 적금 예금을 보면은 4% 정도 되는데 그쵸. 지금 배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종목이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BNK 금융과 이제
9.9%. 거의 지금 최소로 낮은 게 6%고 많은 게 10%까지 줍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내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 그다음에 내가 산 가격에서 그 시점에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그 문제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쵸. 이 은행주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도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리가 이제 인하를 하는 그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끌고 가야 된다. 네, 그 기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배당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통은 이제 올해 만약에 배당에 대한 부분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내년 4월경에 이제 배당을 일회성으로 또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단기적인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회전을 생각을 하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하시면 좋고 제가 오늘 종목에 대한 부분은 카카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나 이제 금융주들 네, 차트를 한번 좀 금융주들의 일반 금융주들의 차트 흐름도 좀 먼저 볼게요. 네, 재무 차트를 우선 좀 보겠습니다. KB금융이고요. 네, KB금융을 보시면 이 밑에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네, 차트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나옵니다. 네, DPS라고 밑에 나오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KB금융한테 2,940원 한 주당 2,940원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이게 똑같이 내년에 준다고 하면은 뭐 2,900원 3,000원 주면은 지금 47,000원이니까 뭐 대략 한 7% 정도 6% 7% 정도 이제 배당이 나옵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뭐 KB금융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800원인데 지금 만 원이니까 뭐 7% 8% 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배당에 대한 은행주들은 배당 투자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걸 그냥 만약에 단기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주가 흐름도 약할 뿐더러 수급이 쏠리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세월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할애를 해서 투자를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나 카카오페이나 이 시리즈에 대해서 트레이딩. 왜냐면은 카카오뱅크는 PER이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 PER이 3에서 5배 정도 되고요. 그쵸. 네. 카카오뱅크한테 PER이 35배 수준. 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는데도 주가는 급등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평가보다는 이 실적이나 이 은행주에 대한 이런 데이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거죠, 더. 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제가 차트를 일단은 봤을 때 카카오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를 네. 보시면은 자, 오늘 제가 카카오 시리즈를 다 볼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추세가 간단하게 보셨을 때 네,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네, 하락 추세고 사실 이게 6만 원 이상 가기 전에는 이게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그쵸. 지금은 상승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이 왔습니다.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내일 당장 밀려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내일 하루 정도는 더 보시고 이게 만약에 2만 원까지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3만 원이나 그 위에 이제 여기 저가 부분, 고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그리고 이 종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고분 종목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선정한 종목인데 이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걸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선정한 이유는 네. 일단 이 종목이 카카오 시리즈 중에 낙폭이 제일 가다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렇네요. 네, 돌파를 했고 지금 저가로 만약에 밀린다고 해도 손절가를 잡는다고 해도 최저가가 32,000원이다. 그럼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 내용도 지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이 카카오페이는 이제 적자나 흑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포인트는 TPV라고 총 거래액입니다. 이 가이던스가 올해 20에서 30인데 20% 초반까지 나왔지만 내년이나 이런 부분 좀 성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리벤유 TPV라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이 TPV는 이제 9.1조로 해내서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성장에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 38,500원. 네. 지금 38,700원인데 38,000원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39,000원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보시고 목표가는 제가 일단은
5만 원까지 만약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기다린다면 5만 원까지 열어두시고 손절가는 대신에 짧게 3만 2천 원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종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서 저희가 정리 분석을 해 주셨는데 카카오페이는 일단은 지금 저항선을 뚫고 추세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네네. 해석을 좀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페이는 충분히 좀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100% 추세 전환이기보다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일봉상으로 추세가 전환하는 초기 단계다. 네, 초기 단계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서부터 연속적인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메이저 수급의 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에 대한 이 연결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속성이나 이제 이 한마디로 연속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내일 또 양봉이 나오고 뭐 한 3일 정도 괜찮다. 그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연결해서 간다. 아니면 내일 바로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바로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연속적인 흐름을 간다. 그러면은 이게 메리트 있는 지금 저가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뭐 시장이 뭐 갑자기 이제 반등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는 성장주 입장에서는 괜찮다. 만약에 배당주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은행주를 보시는 게 더 많고 투자 관점하고 이 트레이딩 관점하고 다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언제라도 내가 나올 준비도 해야 되고 언제라도 내가 연속해서 추가 매입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수익률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취지를 시청자분들도 아마 잘 아쉬웠을 겁니다. 오늘 금융주, 은행주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배당, 뭐 연말 배당 내년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주, 은행주들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 대신에 카카오페이는 지금 낙폭이 많이 과대 낙폭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다른 카카오 종목들과는 달리 일단은 추세를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차트에서 그런 증거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네.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카카오페이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카카오 종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전문가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